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게임 광고입니다. 이 게임이 어려운 게임일 수도 있어요. 이제 되게 수학적인 접근과 퍼즐과 IQ가 제가 보기에는 한 130은 좀 넘어야지 좀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 좀 어려운 게임인데,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그 컨셉에 맞게, 제가 또 이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을 잘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핀볼도사라는 게임입니다. 이 핀볼도사라는 게임은 말입니다, 여러분, 핀볼을 쏴서 각도와 포물선, 함수와 분수, 나눗셈, 사칙연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과 감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놀라운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을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광고만 할 줄 알았더니, 아니,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또 제공하는 선물 코드! 해당 주소로 가가지고 선물 코드를 입력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요? 아, 놀랍게도 이제 지금 1주년 파티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게임을 시작하시는 뉴비분들은 여러가지 이벤트와 혜택을 참여하여서 약간 먼치킨의 감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뉴비로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게 어떤 게임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게임을 하면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부터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게 접니다. 자, 초반에 이렇게 아이템을 고를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 뉴비들은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템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명시해주세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이렇게 핀볼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제가 너무 세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없애버렸네요. 보시면은 이 궤도 보이시죠? 이 궤도와 저 끝에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요 동그라미를 노려가지고 핀볼을 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쿠션으로 저 1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1은 뭐냐면은 핀볼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돼가지고. 봤죠? 이게 이과 감성입니다. 이과 감성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을 먹으면서 저 두 마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궤도가 바로 이 각도입니다. 봤죠? 자, 이번에는 1 플러스 먹으면서 쿠션 잡고 먹고, 이번에도 한번 안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잡고 오해하시니까 안 맞는 각도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스텝볼이라고, 저는 이거를 보증볼이라고 칩니다. 보증 서주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면은 데미지가 세집니다. 문과스러운 설명이라고요? 그러면은 노멀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이시죠? 이게 저예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몰려왔는데 한번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굉장히 분노에 이끌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세요. 안 맞았죠? 안 맞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펫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끼고 갑니다, 갑니다. 무슨 날먹인가요? 펫의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보여준 것 뿐이고요. 실력으로 원래 깰 수 있는 게임이에요. 다양한 걸 보여드려야 되지. 그래, 광고 아닙니까? 광고에서 실력 게임만 하면은 못하는 사람들이 기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왜 나를 뭐라고 합니까? 죄송해요, 제가 또 답지 않게 화를 냈네요. 자,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스테이지 40, 레벨 40에서 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보스를 깨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A few moments later. 보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럴 경우에는요, 일부러 잡몹들만 잡고 옆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구를 다 낀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그 게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야 수준이 맞는 녀석들이 나타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봐, 개 화려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핀볼이 아닙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이쁘고 화려해요,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약간 보는 맛이 있는? 그 다음에 제가 이 게임을 사실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카타르시즘. 뒤통수를 미친듯이 막 치면서 왔다갔다 할 때 그때 그 카타르시즘이 있어요. 이따 그거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 뭐야! 내가 활약할 시간이 없네 그냥.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콘텐츠들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신성한 재단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장비창이 들어가면 신성한 재단이라고 뭐가 나온 게 보이세요? 딱 봐도 뭔가 이제 재단스럽잖아요? 여기 지금 뭔가 퍼즐들이 없어서 그런지 귀중한 무구 아이템들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아폴로의 봉을 핀박스 요거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자, 10번 열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 활주가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보물이 아니 나버리네. 아, 쉣! 이런 식으로 얻어버리는 거예요. 재단에 가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장착해버리는 거야. 핀박스에서 일단 몇 개 더 뽑아볼게요. 받은 제한가 많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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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게임이 해난디? 아니 돈이 부족한 거요? 바로 도지져보자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와! 아 근데 써버린 거네? 하지만 스스로 핸디캡을 가진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터트리면 잡고요. 이게 핀볼이거든요 진짜. 방금 몇 시까지냐고요?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어쩌라고요? 이게 미분입니다. 보이죠 그래프? 이게 함수 X 그래프예요. Y 그래프랑 이과인 분들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완두 너 내 공격 버틸 수 있어? 내 한 톤 봐줄게. 네 공격 한번 맞아줄게. 난 강한 사람이니까 해볼 수 있어? 완두 설마 이게 다는 아니지? 아 완두씨 완두씨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 저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완두씨 제가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잠복부터 정리하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아남아 완두씨? 기특하니까 한 번에 끝내드리죠. 5월이다. 어? 완두씨! 생각보다 친 사람이네? 가만 있으면 내가 그러면 잡몹들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아 이거 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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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야 이거 광고에 꼭 살려야 돼. 와 몇 대 쳐맞는 거야. 와 아니 저 자고 오면 1등 하겠는데? 아 와 대박이다. 와 와 와 미쳤다. A few moments later. 아 아쉽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와 멋있다. 개 멋있다. 아, 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랄까. 와나나 이거의 눈을 와나나. 뜨다. 이거의 눈을 뜨다. 이거 썸네일 아이디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핀볼 도사라는 게임을 함께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과몰입해서 즐겨버렸습니다. 핀볼 도사였고요. 여러분들 많은 다운로드와 플레이를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스키네